정읍에 있는 초산에 올랐습니다. 정읍 시내 가운데 천변을 두고 남쪽에 있는 해발 한 250m 정도 되는 산인데요. 제가 백제가요 정읍사가 이 초산에서 발생했다고 우기는 지역입니다. 항우와 유방이 이제 마지막 결전을 하는데, 이제 항우가 이제 성에 한 달 이상 갇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 군사들이 사면초가, 그러니까 초나라의 슬픈 노래를 부르니 초나라 군사들이 싸울 의지를 잃고 서로 울먹였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 여기서 항우가 패전을 하면서 초나라 유민들은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배를 띄워서 한반도로 오게 됩니다. 이곳 삼신산이 있는 동네 방장 영주산이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공주에 있는 공산성하고 이 초산하고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공산성은 비류백제의 전진 기지이기도 했지만 원조백제의 후퇴 지역이기도 해서 당당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다는 거는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꺼리낌이 없어야 되고 거칠 것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강을 두게 되는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당당하다고 하면 배산 임수에 위치를 하겠죠. 앞에 남쪽에 강을 끼게 되는데, 이 공산성과 초산. 초산은 이제 피난민이기 때문에 강을 북쪽으로 끼게 됩니다. 이 삼신산이 있는 이곳은 역사의 흐름에 네 번의 큰 문화가 흘러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주나라에 의해 은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은나라 자서이라는 분이 5,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쪽 지방으로 오게 되고, 두 번째는 진시황의 불로초를 캐려고 선남 선녀가 왔던 두 번째 문화 유입이 있었고, 세 번째는 초나라 유민들이 이제 한나라를 피해서 이쪽으로 왔었고, 네 번째 비류백제가 고사부리 성으로 유입이 되면서 이 삼신산이 있는 이쪽 정읍에 큰 문화의 물결이 네 번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읍 지역은 한반도의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 거죠. 풍요로웠고 넓은 들판이 있었고, 일제시대 이전까지 이쪽에서 군수 노릇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뭐 교육, 문화, 건축 모든 부분이 발전돼 있었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던 그 목공 기술자들 전부 정읍에서 같이 떠난 도편수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읍이 한반도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초산은 항우 하면
그 배필 우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민이라는 분은 항우 마지막 결전을 보면 종적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아마도 우민이 초나라 유민들을 이끌고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초산에서 항우를 기리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앞에 안내판을 보면 안내판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산 성지, 초산의 옛 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초산 도 비리국. 초산은 명사니까 이제 초산이 맞고 이제 발을 또 뭐 길도 그러니까 이제 뭐 힘을 입다 뭐 영향을 받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리국. 이 코비자가 나 자신을 뜻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코를 가리키기 때문에 나를 뜻하고 니자 이 떨어질 니자인데 대죽변이 위에 타게 되면 울타리 니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리국 우리나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산에서 뭐 길 떠나와서 내지는 초산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먼저 우리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초산 성지 백제 가요 정읍사의 발상지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만약에 이게 필부의 사랑 노래였으면 이렇게 역사에 오래 남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부안에 가면 임해창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일제 뭐 제가 이 시조를 자주 보는데 이 시조는 아마 조선의 애국가일 정도로 유명한 시조입니다. 뭐 황진이가 지었다라고도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 부안의 임해창이 지은 그러한 시조도 있는데 뭐 그렇게 이제 역사에 그렇게 남지 않는 이유는 필부들이 했기 때문에 역사책이 남는 거는 역사적인 큰 사건이 있었을 때 그게 오래도록 남기 때문에 백제가요 정읍사는 일반 사람들의 사랑 노래는 아니었다 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백제가요 정읍사는 초나라 항우를 기리는 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우는 사실 그 강을 건너기만 했으면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항우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젊은 아들을 떠나보내던 그 초나라 부모들의 눈빛을 원망설인 눈빛을 어떻게 다시 볼 수가 있냐라고 해서 결국 끝까지 항전을 해서 전사를 하게 되는 그러한 항우인데요. 그러한 유래를 가진 초산에서 백제가요 정읍사를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